이 아침에도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구원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또 지옥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아버지의 뜨뜻한 경륜을 오늘도 기다리며 찬송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드리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귀한 축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길 원하오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확신 가운데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이 노래를 노래하고 고하야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으로 빠뜨리셨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처소를 예배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 군대를 바닷속에다 던져넣으시고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빠뜨리셨도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쳤더니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영원하게 되셨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대적을 산산조각 내셨나이다. 주의 탁월하신 위대함으로 주께는 주를 대적하여 일어선 그들을 뒤집어 엎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진노를 보내사 그들을 구루터기같이 사르셨나이다. 주의 콧김으로 물이 함께 모였으며 큰 물이 무더기처럼 일어서고 그 깊음이 바다의 심장 가운데 응결되었나이다. 대적들이 말하기를 내가 추격하리라. 내가 따라잡으리라. 내가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 욕심을 그들 위해서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어 내 손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쳐 그들이 그 거센 물들의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화로우며 찬양받을 만큼 두려우며 이적을 행하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오른손을 뻗치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자비로 인도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주의 권능 안에서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도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성경에 기록된 노래 가운데 사실 가장 최초의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 중에서 그 가인의 자손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노래가 여기 기록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보면 1절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이 노래를 노래하고 이 성경에는 많은 노래들이 나오죠. 욥기에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자정시간에 부른 노래도 있었습니다. 또 시편 69편 12절에는 다윗을 참 놀리는 그런 주정뱅이들의 노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또 주정뱅이들이 노래할 것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은 어린 양이 노래가 나오고 또 신명기 31장엔 모세 노래도 있고 또 솔로몬의 노래는 뭐 아가서란 솔로몬의 노래는 천 개가 넘는 그러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했을 때 그때 한 노래들입니다. 구속이 있기까지는 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노래는 구속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원수들 이집트 군대들 파라오의 군대들이 완전히 물속에 수장되어서 이제는 그들을 따라잡을 어떤 세상 것도 없어지고 완전히 세상 같은 이집트로부터 분리가 되었을 때 그럴 때 바로 터져나온 노래고 이 노래는 시편 126편 2절에 결국 그 이 노래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은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이게 바로 그때가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참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까지도 이런 노래를 불렀다. 참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1절에 내가 주께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이 노래라는 건 찬송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향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보면 뭐 사람들하고 많이 찬송을 합니다. 특성도 하고 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부르는 사람의 그 가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건가 하나님한테 하는 건가. 요즘 복음성가를 보면 뭐 스스로에게 하는 것도 있고 별것이 다 있는데 사실은 주께 노래해야 됩니다. 노래는 하나님께 대해서 노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찬양의 노래죠. 찬양의 노래를 드려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도 보면 이 주일날은 그저 찬양하는 노래만 들어야 되는데 주일날 이상한 노래를 부를 때가 있죠.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 노래하면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이 광야에 광야교회를 이제 시작하는 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광야교회의 사역을 시작할 때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노래로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노래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사역을 끝날 때 이제 모든 일을 끝나고 참 마무리할 때도 신명기 32장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와서 그런 참 멋있는 찬양으로 그의 사역을 끝냈죠. 오 너의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으라. 나의 가르침이 비처럼 내릴 것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연한 풀잎 위에 이슬비 같고 풀밭에 소나기 같으리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는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뭐 그냥 신명기 32장 전체가 참 마지막으로 모세가 참 엄청난 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난 이 모세의 사역을 볼 때에 우리는 찬송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노래는 이 찬송은 역사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오래된 최초의 찬송곡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찬양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5장 2절, 3절, 6절, 11, 12, 13, 16, 17, 18, 18절 계속해서 주께 드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세는 최초의 참 주께서 말씀하신 가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수였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미리암은 이제 또 춤을 췄습니다. 미리암은 소고를 치면서 춤을 췄죠. 미리암은 최초의 하나님 앞에 춤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최초의 댄서는 미리암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정말로 참 경배를 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떤 혼적인 그 내 취향이 아니고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그 참 말조신경을 자극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찬송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받은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참 찬양이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참 경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6절에 찬송 또 시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절제 시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노래들 영적인 노래들이죠. 영적인 노래들로 이 세 가지로 노래하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절 보면은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처소를 예비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이렇게 찬송했죠. 이것은 바로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그랬죠. 우리의 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구원이 그리스도다. 응?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보면은 바로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또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9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조상들의 신이다. 결국 지금 모세가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며 나의 구원이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조상들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 똑같은 그러한 새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래 제목입니다. 이게 새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드높여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찬송은 바로 이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찬송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사람 회중들을 향하여 부르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진정한 찬양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3절에 보면은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사실 최초로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전포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이게 바로 선전포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를 이제 완전히 부술 것이다. 재림할 때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전쟁이 선포된 이후 첫 번째 주님은 전사시다. 싸우시는 분이다. 결국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6장 26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돼도 거기 그런 뜻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6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에 따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아론과 모세라 이렇게 하므로 결국 군대를 이끄는 바로 총사령관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4절에 봐도 파라오가 너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얹고 큰 심판으로 나의 군대들과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나의 군대들 그랬으니까 결국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은 그분이 오실 때는 오실 때는 이제 이 전쟁을 치르러 사탄을 이제 참 치러 오시기 때문에 그가 11절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우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신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도 아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결국 군대들을 데려온다. 구약성도 신약성도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군대가 된다. 결국은 이것으로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세가 불렀던 새 노래 바로 군대 사령관으로서 모든 파라오와 그 군대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킨 이러한 주님 전사이시요 능력이시요 노래시고 구원이시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항상 높여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죠.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네가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참 주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 것처럼 경건의 신비는 참 크도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셨도다. 신비로운 것이다 말이죠.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 분이 하나라는 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그러게 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죠. 주께 드린다. 로드라는 것은 바로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을 다 칭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 노래 드린다. 주님, 그리고 주는 나의 구원이시도 그렇게 할 때는 세 분이 다 들어가는 거죠. 결국 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지식을 따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경배드려야 돼요. 뭘 알고 경배드려야 되는 거죠. 물론 거듭난 영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건 영 안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드려야지.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결국 무식한 가운데 무식하게 노래가야 되고 엉뚱한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는 마귀에게까지 찬송하는, 요즘에 뉴에이지 음악들은 마귀에게 찬송하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거기 많이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무브먼트를 통해서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막 이끌어가지고 진리의 말씀보다도 그냥 흔들고 노래하고 뛰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영 안에서 진리 아닌데 진리가 없이 영으로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사탄의 영 안에서 결국 사탄을 워십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성도들이 이걸 깨닫고 참 찬송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영과 진리로 찬송드리는, 주께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기뻐하신 가운데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진리 안에 영 안에 항상 찬송할 때에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